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재무관리 계획을 내놔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한전의 임직원이 회사 몰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이 소식들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. 네, 권준수입니다. 한전이 재무관리 계획을 내놨는데 여기서 뭐 태양광 적자가 클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한전이 국회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제출했는데요.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스스로 부채 비율이 현재 117%에서 2024년에는 154%까지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이에 따른 적자 규모만 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 그 배경에 대해 한전은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용이 커질 것으로 꼽았습니다. 네,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태양광 관련 비용이 늘어난다는 걸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올 상반기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보다 단가가 1.6배나 비싼데요. 이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이 신재생 에너지 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규모가 작은 회사들로부터 구매를 해서라도 의무량을 채워야 됩니다. 결국 이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지금 추세라면 한전의 손실폭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네, 뭐 이런 가운데 또 논란이 하나 생겼어요. 한전이 태양광 관련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? 네, 이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이 한전의 임직원 4명이 회사의 허가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몰래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공공기관법과 한전의 내부 규칙에선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. 이 적발된 임직원들은 자기 가족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총 9억 원이 넘는 수익을 봤는데요. 한 직원은 무려 발전소 4곳을 운영하며 5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.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받은 한전 임직원은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BS CNBC 권준수입니다.